들리는가? 드디어 외계인들이 침공했다. 저 박은요. 지옥이에요. 나! 이게 뭐야! 놈들이 왔다 갔어. 지금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? 반갑습니다. 잘 찾아오셨네요. 아니요. 3일 동안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. 낙엽을 이불 삼아 잠들고 시냇가에서 세수하고 멧돼지들 만나 죽을 뻔하기도 했죠. 예. 아저씨 괜찮아요? 아니 근데 이건 청정, 무균지, 레어라더니 필터부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데? 건태가 좀 어려요. 건태가 자주 욱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. 야, 뭐 니네 엄마야? 무기창고에는 외계인들을 공격할 무기들로 가득합니다. 박사님의 얘기대로라면 놈들은 조만간 지구를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. 야,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했지. 생각 좀 하고 살아, 자식아. 두 아니요. 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요. 건태 어디가? 물 마시러! 물만 드셔야 돼요! 김치 드시면 안 돼요! 마, 돌아왔나? 형 스탑. 어? 이 뭔데? 야야, 야 내 입으로 나온다. 돌아. 야, 핑거 타! Fingo, Fingo, 네가 이름.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. 아니요, 미미 씨. 미미 씨는 무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이 백마틴이 지켜줄 거니까요. 하! 지금도 배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꿈틀꿈틀한데, 아 근데 이건 긴장하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. 이거 와이어 흔들려 이거.